안녕하세요. 서울육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차크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차크라에 대한 개념이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가를 하다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요가를 하지 않더라도, 뷰티 브랜드 아베다 같은 곳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차크라라는 개념 자체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기나 에너지 같은 것들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조금 낯설음이 적을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롭기 때문에 차크라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좀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최대한 줄여서 좀 핵심적인 것들로만 해야겠다 하면서 내용을 좀 줄였는데, 그래도 양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저하고 함께 차크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쑥 훑어본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크라라는 개념에 좀 익숙해지시면 내몸 안에 있는 차크라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는 수련도 해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베다 같은 매장에 가서 내 몸에 조금 더 맞는 아로마나 향을 찾아보는 재미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영상 이후에 차크라를 자극하는 요가 시리즈를 조금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 더 재미있게 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차크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차크라는 우리 몸의 에너지, 흐르고 있는 에너지들이 서로 모이는 곳, 혹은 뭐 만나는 곳,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차크라는 우리 몸 에너지의 중심이다, 혹은 뭐 영어로는 에너지 센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차크라는 우리 몸에 총 7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크라가 잘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몸 안에서도 몸 밖과 안에서 에너지가 부드럽게 순환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로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크라가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에너지가 턱 막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차크라가 막혀 있으면 그 차크라에 관련된 몸, 신체 부위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7가지의 차크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알고 계시면 차크라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센터라고 했으니까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를 말하는 건지 설명드릴게요. 프라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프라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생명 에너지를 뜻합니다. 아시탄가 8단계 중네 번째 프라나야마와 연관이 있어요.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에너지를 들이마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생명 에너지가 들어오면 몸 안에서 생명 에너지가 퍼지는 채널이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나디라고 불러요. 나디는 그래서 생명 에너지의 통로 또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나는 호흡을 통해 들어와서 나디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나디들은 우리 몸에 총 7만 2천 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나디와 신경다발들을 대응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총이 나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탄가 비냐사의 구루이신 파타비 조이스 선생님의 저서 요가 말라를 보시면 어떤 동작이 항문 주변에 있는 나디들을 정화한다, 어디에 있는 나디들을 깨끗이 한다, 이런 효능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디가 정화돼서 뭐 치질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일단은 두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프라나와 나디. 그리고 나면 이 나디들이 좀 실개천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모여드는 커다란 강이 있어요. 우리 척추 안에 있는 척수를 따라서 흐른다고 하는 슈슘나라는 커다란 에너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 기둥이 큰 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에너지 강 옆에는 두 갈래의 다른 에너지 길이 있어요.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다와 핑갈라라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요. 이다와 핑갈라는 밑에 회음부에서 시작해서 나선형으로 서로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다와 핑갈라에서 이다는 음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가요. 핑갈라는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다는 부교감신경, 핑갈라는 교감신경을 관여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까지는 너무 멀리 가는 내용인 것 같아서 어쨌든 이다와 핑갈라와 슈슘나가 밑에서부터 위로 에너지가 올라가는 길이 된다. 그런데 이다와 핑갈라가 서로 나선형으로 올라갈 때 이다, 핑갈라, 슈슘나 세 개의 큰 줄기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차크라라고 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차크라부터 위에 있는 차크라까지 총 7개의 점을 통해서 그 세 가지의 큰 갈래들이 서로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차크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밑에 있는 차크라를 1번이라고 하고 위로 갈수록 7번, 그래서 1, 2, 3, 4, 5, 6, 7 번호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1번 차크라, 3번 차크라 이렇게요. 그리고 각각 상징하는 색깔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7개지 않습니까? 무지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보라색이 정수리에 있는 차크라를 상징하는 색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총 7가지의 차크라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번 차크라 맨 밑에 있어요. 회음부에 있습니다. 회음부라고 하면 보통 성기와 항문 사이에 있는 지점을 말해요. 1번 물라다라 차크라 상징하는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그쵸? 그리고 2번 차크라는 그 위로 올라오셔서 배꼽 밑에 3cm 스와디스타나 차크라입니다. 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다와 핑갈라, 슈슘나는 척수와 함께 흘러요. 그래서 뒤쪽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엉덩이 두 개, 살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 편편한 뼈가 하나 있어요. 그 뼈를 천골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2번 스와디스타나 차크라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상징하는 색깔은 주황색이고요. 3번 차크라는 배꼽 위로 오셔서 3cm, 마니프라 차크라입니다. 상징하는 색깔은 노란색. 4번 차크라는 아나하타 차크라, 우리 가슴 가운데 있다고 해요. 5번 차크라는 목구멍 안에 있습니다. 비슈타 차크라, 상징하는 색깔은 파랑색. 6번 차크라는 눈과 눈 사이, 미간에 있어요. 제3의 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즈나 차크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차크라는 정수리에 있습니다. 사하스라라 차크라,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 그렇게 해서 밑에부터 1, 2, 3, 4, 5, 6, 7번 차크라를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각 차크라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차크라부터 우리 물라다라 차크라라고 하죠. 물라다라 차크라는 생존의 투쟁을 상징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의지들을, 살아남으려고 하는 의지들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우리 신체와 관련된 부분은 뼈, 치아, 손톱 등 단단한 부분들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문, 전립선 같은 곳에 관여하는 차크라예요. 2번 차크라, 스와디스타나 차크라, 배꼽 밑에 3cm에 있는 2번 차크라는 우리 육체의 감각적인 쾌락 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있는 거의 모든 액체, 혈액, 정액과 같은 것들을 주관하고요. 생명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차크라, 배꼽 위 3cm에 있는 마니프라 차크라는 우리 소화기 전체를 관장하고요. 또 자율신경계를 관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위, 간, 비장 같은 장기들에 관여하면서 지배력과 정복감,
열등감 등에 관여되는 차크라입니다. 4번 차크라 아나하타 차크라는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는 차크라입니다. 공감 능력, 관대함, 연민, 사랑 등을 관여하면서 피부, 혈액, 그리고 순환계 또는 심장에 관여하는 차크라입니다. 5번 차크라는 비슈타 차크라, 목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는 각종 호흡계에 관련된 곳을 관장하고요. 헌신이나 수용, 무조건적인 믿음을 상징하는 차크라입니다. 6번 눈과 눈 사이에 있는 아즈나 차크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에 관여하는 차크라예요. 통찰력에 관여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지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차크라입니다. 신체 부위 중에서는 얼굴, 귀, 입, 그리고 자율신경계를 관장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7번 차크라입니다. 사하스라라 차크라, 우리 정수리에 있죠. 사하스라라 차크라는 가장 순수한 우리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모든 외부적인 요인들을 전부 벗겨낸 내 안의 진짜 나를 상징해요. 신체적으로는 대뇌에 관여합니다. 차크라 각각 위치와 상징하는 것들, 또 우리 몸에 관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정보가 조금 많아서 그렇지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없는 지식의 습득은 항상 즐겁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차크라를 공부할 때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저하고 차크라가 각각 어떤 건지 또 어떤 곳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내 몸 안에서 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차크라가 어떤 건지 또 어느 부분이 좀 막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차크라를 활성화시켜주고 자극하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플 뮤직이나 유튜브에 차크라 뮤직 혹은 차크라 힐링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가 뜰 거예요. 그러면 뭐 1번 차크라를 자극하는 음악, 뭐 2번 차크라를 자극하는 음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배웠을 때 했던 방법은 그런 차크라를 자극하는 음악들을 틀어놓고 바닥에 누워서 내 몸에 차크라가 이제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명상을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아나하타 차크라 여기 가슴 차크라 음악을 들었을 때 뭐 몸을 두들겨 맞는 기분이 들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물라다라 차크라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차크라에 대한 반응이나 자극들은 내가 스스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에 있는 차크라를 자극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잠에 들었다고 하면 활성화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에너지가 부드럽게 흐르고 몸이 나른해져서 잠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차크라가 막혀 있어서 잠든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음악을 듣고 있을 때 그냥 피곤해서 잠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차크라가 어떻게 열려 있고 어디가 닫혀 있는지는 본인이 스스로 느껴보셔야 되고 또 음악을 통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베다메장 같은 데 가시면 7개의 차크라 관련된 향들이 이렇게 있고 전부 맡아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맡아보면서 그 향기를 맡았을 때 내 몸의 반응이나 아니면 탁 머리의 반응 이런 것들이 내 차크라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각각 차크라를 자극하는 요가 동작들도 나와 있고 또 어떤 이렇게 이거예요. 싱잉 보울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여러 가지 차크라들에 맞게 하나하나 제작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떻게 된 거는 커다랗게 돼서 7개의 차크라를 다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크라를 내 차크라 가까운 부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울렸을 때이 진동이 나의 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느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머리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내 몸에 어떤 차크라가 조금 잘 열려 있고 나는 어디가 조금 막혀 있는 사람인지를 찾아보면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찾아봤을 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차크라를 느껴보려고 했는데 매번 조금 다른 차크라의 반응이 왔었어요. 반응이 안온 적도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저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 차크라가 어디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구나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방 찾기는 힘들 수 있어요. 궁금하다면 계속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어떤 곳이 조금 막혀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 부분을 풀어주는 요가나 음악을 같이 몸으로 가까이 하면서 그것들을 풀어주는 그 과정 자체도 재미있는 요가 여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최대한 정리를 좀잘 하려고 제 딴에는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요가에 관한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차크라에 관련된 내용이 유익했다면 영상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도 하셔서 저랑 같이 요가하시면서 건강한 마음, 깨끗한 몸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마스테.